리진호 어린이가 서고 있었습니다. 리진호는 장난감이 아주 많아 전국 어린이들이 진호와 놀기 위해 개떼처럼 몰려들었는데. 아이고 노령님, 아이고 아이. 아니 이거 그 회장님이 과자 사 먹으라고 준 돈을 다 이게 갖고 오시면 어떡해요? 아 이거 다 필요 없어. 나 친구 사귀고 싶어. 친구 재밌는 친구 있으면 내가 이 돈 다 주고 싶어. 재밌는 친구가 이 돈을 다 준다고요? 응. 아니 어떤 친구 만나고 싶으신데요? 웃긴 친구, 재밌는 친구. 그냥 재밌기만 하면 돼요? 톤이 재밌는 친구들. 톤이 재밌는 친구라. 아 제가 몇 명 불러봤는데 한번 만나보시겠어요? 응. 자 이 친구들은 그 콤비인데 지들이 아주 웃기다고 난립니다. 예. 자 톤이 재밌는 친구들 나오시오! 이진호 씨죠? 이진호라고? 이진호 씨인데? 이진호 맞니? 이진호군요. 이진호 아니냐? 이진호 씨인데? 이진호인 것 같은데? 이진호 맞죠? 이진호. 이진호 씨죠? 진호야? 이진호군요. 영원한 건? 이진호 씨죠? 절대 없어. 이진호 씨죠? 결국에는? 이진호 씨? 변했네. 언제까지예요? 아니 저 이 친구는 뭐 재밌는 거 없어? 아 예 그럼 저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고대 이집트에서 피라미드 만드는데 그 벽돌 만드는 건설 노동자 보여드리겠습니다. 벽돌 만드는 건설 노동자. 벽돌 만드는 건설 노동자 있대요. 너 네가 진호한테 잘 보일라 그러지? 네가 잘 보일라 그러지? 왜 맨날 건강하지 않은 사람만 해? 그럼 좀 더 신나는 사람을 좀 불러볼까요? 다른 친구. 이분은 레크리에이션을 아주 잘하는 친구입니다. 레크리에이션? 예예예. 예, 예. 아주 레크를 너무 잘해가지고 외계인이 막 잡아가려고 하는 그런 친구예요. 자 우리 영기 엄마 나오시오. 아이. 예. 반갑습니다 영기 엄마요. 예, 예, 예. 돈 주셔 돈. 아 예, 예. 왜 벌써부터 돈을 달라고 했어? 저 레크레이션 좀 보여주시죠. 알겠어. 이 잘하면 돈 주는 거야? 예예. 예. 영기 엄마의 레크레이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기 앞에 계시는 그 예 겨자색 옷 입으신 예 저 앞에 예 그 지갑에 돈 한 2만 원만 줘보세요. 맛을 보여드릴게. 줘보셔 줘보셔. 그거 가지고 튈라고 하는 거 아니야? 걸렸네. 뭐예요 이게 갑자기 소리가? 정식적으로 레크레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운데 기준으로 왼쪽은 화이트 팀. 화이트 팀. 밝잖아. 얼마나 밝고 얼마나 밝고 이쁘고 착하고 품이고 멋있고. 여기 오른쪽은 여긴 그 블랙 팀. 블랙 팀. 어두워. 무적하고. 소나기 같고, 에? 자, 레크레이션을 진행하도록 갑자기, 하겠습니다. 아니, 분위기 이렇게 만드는 거 무슨 레크레이션을. 여러분, 이게 뭘 레크레이션. 자, 우리 화이트 소리 질러. 이거 봐. 오, 예. 오. 블랙 소리 지르지 마.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박수도 안 치고. 자, 아무튼. 아, 자기가 소리 지르지 말라 그랬어. 화이트 팀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동물 목소리를 낼 건데 뒤에를 그냥 맞추시면 돼. 자. 참새, 병아리, 돼지, 최고야 최고! 아, 얼마나 잘해? 봐봐, 꿀꿀, 삐약삐약 다 잘해. 얼마나 잘해? 자, 그럼 우리 그 블랙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새, 병아리, 바퀴벌레, 이거 봐! 아무것도 못하잖아. 바퀴벌레 왜 안 하냐고? 바퀴벌레 소리 들으신 보신 분? 화이트 손 안 들고 뭐해? 화이트 바퀴벌레? 이봐! 얼마나 배웠냐고! 하나만 더 보여주지. 하나만 레크레이션 제대로 된 거. 우리 그 화이트 팀. 또 화이트 팀이야. 김치찌개에 들어갈 재료를 말하시오. 김치 그리고 이거 봐 끝도 고기, 없고 다 얘기하네. 자 그렇다면 두 개 나왔는데 두 개 블랙팀 뭐가 또 끝도 없어. 블랙팀 블랙팀 똠양꿍에 들어갈 재료 이름을 얘기하시오. 뭐요? 새우? 레몬? 고수?
맞죠? 잘났네. 아니 도련님 만족하십니까? 아니. 네? 다른 친구 보고 싶어. 다른 친구. 아, 다른 친구를요? 응. 아, 이 친구는 오늘 안 부르려고 했는데 진짜 나오기 싫어하는 친구입니다. 전국 통대에서 우승하는 친구인데 여자 어린이입니다. 어? 자, 웅크를 달아낸 여자 어린이 나오시오. 안녕 웅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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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야 오빠 웅코 화이트팀 웅코 블랙팀도 웅코 같이 어떻게 힘을 내자 호야 오빠야 오늘은 호야 아빠가 들려줄 노래를 트와이스 노래를 준비했어. 트와이스 노래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오빠 좋아했으면 좋겠다. 오빠가 내 마음을 가져갈 수 있게 웅크 웅크 허게 만들어줘. 윙크는 가짜 진심 없는 가짜 잘가 잘가 웅크 우와 허허게. 호야 오빠 울게 울게 같이 줘서 응원해줄게. 차라 호야 아 차라 호야 아 참다 아이씨 아 진짜 씨 아이 아 정말 정말 오케이 오케이 자 오케이. 아직 반도 안 했어요. 화이팅 화이팅 한다. 봐봐 화이팅 저 봐봐 화이트 팀이지 이거 봐. 기침 한번 하고 해. 기침 어? 한번. 어? 기침 한번 하고 해. 킹킹킹. 아니 남았잖아요. 됐어, 됐어. 아까 연습한 거 뭐가 남아? 진짜 그대로. 손이 바뀌었어. 뭘 연습해 내가? 나머지 하세요. 오빠. 어? 알프스 소녀가 됐어. 도레미송을 내가 한번 불러줄게 어? 오빠 위해서. 따시라솔파멜레도. 아 박수 치지 마세요. 그 정박에 따라가야 되잖아 그러면. 아 정말. 도레미파솔라시도 솔도 오케이 도. 넌 도라이 치너 오빠. 도레 넌 레이노시키 치너 오빠. 허이 미 넌 미친 자식 치너 오빠. 파 넌 파자 이코 너의 파. 그래도 솔 솔솔한 출연료. 시작 거기 싫은 코너. 아, 또. 어? 아, 오빠 미안해. 오빠 재롱을 해주고 있는데 전화가 왔네. 누구지?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세상 제일 귀엽고 웅크 웅크 아주 깜찍한 웅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누구세요? 진혁이 아버님 되시죠? 저 진혁이 어린이 축구교실 코치입니다. 예, 선생님. 제가 진혁이 애비입니다. 무슨 일로 전화를 하셨죠? 진혁이 축구교실 친구들이 너네 아빠 웅쿵쿠지 라고 놀리면서 진혁이한테 패스를 안 해주더라고요. 죄송한데 지금 하시놓고는 그만하면 안 될까요? 패스를 그 경기에서 패스가 없이 진행이 되나요? 잠시만 기다려보십시오. 준호야 우리 아들 축구하는데 패스를 안 해준단다. 어? 이거 우리 아들 어떻게 이거 축구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골키퍼 하면 되잖아. 그걸 몰랐네. 어디 마음에 드십니까? 아, 또 다른 친구도 보고 싶어. 아, 이 친구는 박수만 봐도 많으면 난리가 나는 친구입니다. 우와. 없던 개그도 만들어내는 개그의 천재. 대한민국에 하나 남은 개그 천재. 이야. 자, 북에서 온 친구 나오시오. 우와. 우와. 야, 진짜. 아, 제
최고야 최고. 최고야. 벌써 재밌대. 재밌다는 뭐야? 와, 첫 멘트부터 무조건 웃길 거야, 그지? 저희가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잡혀오는 것도 일부분이고, 그럼 첫 멘트가 얼마나 재밌을까? 진우야 너 아유 씨 아유 아유 나 이 새끼 아유 괜찮아 나의 희생이 너의 웃음이 될 수 있다 보여줘 첫 멘트가 뭐길래 이렇게 아이 그 그런 거 첫 멘트 아무도 못 웃겨 진우야 놈두 아 이게 뭐야 아유 정배트가 놈둥인데 이렇게 시간을 하루 왼종일 끌어먹었어요 내가 그랬음둥 상악계 새끼들이 그런 거 아닌가 나는 웃겼어 최초 진우야 놀집이 아니면 순서만 좀 제발 야유 씨 제발 부탁이야 스테바 제발 부탁이야 제발 CJ의 사냥개 놈들 돈을 얼마나 받기는 대체 이러는 거야 대체 이 코너를 감독 놈은 왜 안 없애는 거야 대체 왜 안 없애는 거예요 왜요 왜 야 빌드업 좋았다 빌드업 좋았어 빌드업 내가 지금 뭐라는 거야 뭐 틱톡커예요 왜 이래 뭐하는 거야 이게 지금 너무 수치스럽구만 이 나이에 틱톡커를 하다니 한대 가서 이 자리에서 내 캐릭터를 끝내야겠어 잘 있어라 이 승경이들아 시원하다 오히려 시원하구만 이 갓날 이 갓날 미쳤어 뭐야 뭐야 그 집들거 아니야 몰라 될 대로 되라지 집들거 편집해봐라 감독놈아 나랑 제발 진우가 한 번만 놀면 끝나는 걸 왜 이렇게 하드라지는 거야 제발 하이파이브라도 해줘 나 하이파이브라도 한 번 해줘 제발 진우야 하이 아니 뭐 틱톡커예요 왜 자꾸 야 혼자 근데 엄청 잘한다 엄청 잘해 한 대 갔어 그냥 끝내 알았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에게 시간을 되돌리는 타임머신이 있습니다 시간아 돌아가라 개수작 부리지 말라 개수작 부리지 말라 축구를 패스라는 게 맞겠네. 알겠습니다.